오늘은 제주시의 도심에서 시작합니다. 2도 2동, 이곳에는 어떤 보물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도심 속에 이런 숲이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선선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예. 이도동이란 말이죠. 이도동에는 웬일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네. 짠! 오, 승천로요. 홍랑로는 배웠거든요. 네, 두 번째 도로명 주소인데 선생님, 승천로는 여기 제1중학교 앞에 있는 길이잖아요. 승천이라는 이름에 오늘의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사람 이름인가요? 그렇죠. 이분의 본명은 고사훈입니다.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의병장을 맡으면서 이름을 승천으로 바꾼 거죠. 어? 왜 개명을 하신 거예요? 약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승천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일본 경찰이 모르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 승천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면은 일본 경찰이 잘 못 찾겠죠. 아.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분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여러 분이 이름을 바꿔서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코드명, 작전명. 그런 셈이네. 오늘은 고승천 선생을 중심으로 제주에서 의병 활동을 펼쳤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그럼 승천로로 먼저 가는 겁니까, 선생님? 그렇죠. 승천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승천로로 가시죠. 네. 출발! 자, 그럼 먼저 승천로를 찾아가 볼까요? 승천로는 제1중학교 옆 도로부터 연북로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도로죠. 제주 최초의 항일 의병장 고승천의 이름을 붙여 만들어진 기념길입니다. 제가요, 이 동네 솔직히 자주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내문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입구를 시작으로 길 곳곳에는 고승천의 업적이 새겨져 있는데요. 아니, 근데 제주도 지역이 많은데 왜 하필 이 2도 2동에 승천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선생님? 고승천 의병장이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 2도 2동인 거죠, 지금은. 아. 옛날에는 2돌이 1133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번지는 지금 작게 막 나눠져 가지고 고승천 의병장이 살았던 집터가 여기다라고 비정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의병이 뭐예요? 의병이요? 네. 의로운 병영생활. 네, 의로운 병사 그것도 아, 좋아요. 아, 창피하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군대는 국가가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건데 국난이 일어났을 때에 국가의 징병, 즉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군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의병으로 모이고 그중에 누군가는 지도자가 되고 제주도에서는 이인자의 난때 오흥태, 홍경래의 난때 구제국을 비롯한 몇 분들이 의병을 모집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난리 끝났다고 해서 출전은 안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막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되신 분들이네요. 예, 그런 분들을 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벌어지자 일본은 억지로 우리와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단초였죠. 한반도 전 지역에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자 한양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1909년도에 들어서며 전라도에 이어 제주까지 의병의 바람이 붑니다. 고승천 선생님과 의병들이 그 의병 결사를 일으킬 때는 언제예요? 1909년 2월 말이었습니다. 2월 하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병을 일으킬 때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일으켰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1900년을 전후해서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수산업자들이야. 근데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해안 막 근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잠수기선을 가지고 무제한으로 그냥 막 퍼가는 거죠. 거기다가 상륙해서는
부녀자를 성희롱, 성폭행, 심지어 강간 그러면서 사람 죽이기까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통감부가 우리나라에 설치되면서 우리 제주도에도 일본 경찰이 들어와요. 군대에서 가지고 있던 무기 싹 폐기, 폭약 만드는데 뭐 재료가 되는 염초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 폐기해버리죠. 그냥 항일운동조차 못하게 무기를 다 없애버린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또 그때 마침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우리 제주도에서도 뜻 있는 분들이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시기에 의병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열 분이 시작을 했거든요. 고승천, 이중심 이 두 분을 의병장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구호가 있어요. 외인 타살. 외인 타살요? 일본 사람들을 때려 죽이겠다. 섬뜩하긴 한데 살벌하죠. 네. 그 의지는 담겨 있네요. 외인 타살. 뭐 서울에 통감부 설치하고 거기서 보낸 행정요원, 네. 경찰, 판사 전부 제주도에도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죠. 목관아를 차지한 일본인 관료들이 제주를 장악하기 시작하자 이에 분노한 10명의 청년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병을 결의하고 고승천과 이중심을 의병장으로 추대했죠. 그날이 바로 1909년 2월 25일입니다. 약 일주일 뒤인 3월 3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의병활동이 시작됩니다. 제주 곳곳에 거점을 뒀는데 그중에 한 곳이 지금의 황사평 성지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황사평에 와 있잖아요. 네. 이곳도 그럼 의병활동이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이 일대가 바로 1909년 의병들이 훈련을 했던 장소라고 전해집니다. 군사훈련을 한다. 또 뭐가 아주 중요한 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겠죠. 머니가 있어야 되죠. 예, 바로 정확하게 맞췄는데 의병 중에 참모 역할을 맡았던 분이 있어요. 김석윤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한학자예요. 그런데 또 불교 공부도 했어요. 나중에는 스님입니다. 이분이 재산이 좀 있었던 분이에요. 자기 밭을 팔아서 의병 경비를 댑니다. 멋있는 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경비도 이제 해결이 되고 의병을 모으기 위해서 대정 지역으로 가요. 대정이요? 조선시대에도 밀란이 여러 번 있었는데 위정자의 학정에 저항하는 거였거든요. 그 대정 지역에서 밀란이 시작됐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대정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하면 전도에 확산되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정 지역으로 갔어요. 당시 이들의 목표 모집 인원은 만 명이었습니다. 삽시간에 이 소식은 대정읍 인근 마을까지 퍼지면서 수백 명의 인원이 모집됩니다. 그때는 일본인들의 감시가 심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모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안 되죠.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경문이라고 하는데 네. 이장한테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장이 사람을 모으도록 한 거죠. 의병 모집함과 동시에 다음 마을 이장한테 이걸 넘기는 거예요. 아, 전달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제주도로 한 바퀴 뺑 돌도록 아예 딱 순서를 적어놨더라고요. 이 문장은 대단히 훌륭해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국군에 대한 충성이요, 부모에 대한 효도다. 나라의 위급함을 걱정해 나서지 않으면 불충이 되는 것이니 이는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외적의 무리가 강산을 짓밟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이 강토를 송두리째 삼킬 것이요. 열혈의 충이 지사여 활뚝을 걷어붙이고 총 홀기하라. 한쪽에서 의병을 모집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3월 3일 결사일을 기다리며 훈련을 이어가지만 아쉽게도 이 활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기 시작하면 일본 경찰도 눈치라는 게 있는데 바로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한 일이죠. 경찰은 우리 제주도민 각 마을에다가 정보원을 심어두잖아요. 대정 지역에서 모병한 그 의병들이 어디에 모인다는 것까지 알고 거기를 급습한 거죠. 그 장소가 지금으로 하면은 안덕면 서광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명칭으로는 광청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의병들은 아직 총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모집 단계인데. 네. 일본 경찰들이 총을 쏘면서 달려드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거기서 고승천, 김만석 두 분은 잡힌 거예요. 형사가 와서 딱 보니까 아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죠. 당신 우리 편네. 회유를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를 해봐도 안 듣죠. 그죠. 틈을 봐서 포승을 풀고 일본 경찰하고 격투를 벌이다가 도망쳤는데 네. 쏜 거예요. 내가 이 관련된 글을 읽다가 머리에서 피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왜요? 총을 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 손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네요. 우리 민족한테 우리 의병장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 의병장들이 체포된 이후에 의병 대원들을 찾아 나선 일본 경찰. 김석윤 지사는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의병소에 있다가 체포됩니다. 결국 최초의 제주 의병 항쟁은 일주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죠.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모충사에는 항일 의병을 위한 의병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소중한 목숨을 내걸고 결사했던 10명의 청년들. 비록 모병 단계에서 좌절됐지만 제주의 첫 무력 항일 투쟁을 계획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동상으로 새겨져 후세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병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는 가장 처음 있었던 무력투쟁이었다는 거죠. 의의가 대단히 크고 이분들이 그렇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제 무원년에 있었던 법정사 항일투쟁, 바로 다음에 있었던 조천 만세운동, 그리고 다시 해녀 항일투쟁,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되는 정신적인 기둥이 된 거죠. 후에 일어난 모든 항일운동의 시초가 되는 그렇죠. 그런 역사인 거잖아요. 네네. 모충사가 사라봉에 있잖아요. 네, 사라봉에 산책들 많이 오시는데 모충사에 들리셔가지고 오늘 배운 고승천 선생님과 의병들을 기리는 시간을 한 번쯤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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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